여러분들의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어떤 곡들로 채워져 있나요? 신나는 힙합과 EDM? 아니면 재즈와 클래식? 혹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골고루 있으신가요? 음악은 장르라는 카테고리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악기와 음색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개인의 취향과 음악적 성향에 따라 음악을 즐기는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장르와 개개인의 성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향기기는 브랜드와 제품마다 그를 이루고 있는 부품과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성향과 음색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음악일지라도 서로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냅니다. 그 중에서도 제품의 몸체인 인클로저는 드라이버에서 생산된 소리가 내부를 울려 귀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기에 드라이버만큼 중요한 부품입니다. 인클로저는 금속, 우드,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그에 따라 음색과 사운드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인클로저 재질의 특징과 함께 그에 어울리는 음악 장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속 재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속 재질의 가장 큰 특징은 시원시원한 사운드입니다. 드라이버에서 나온 소리가 인클로저 내부에서 서로 반사될 때 금속 재질이 가장 빠르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고음이 날카롭고 중저음에 비해 양감이 보다 많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단한 사운드와 펀치감이 느껴지기에 평소에 일렉트로닉과 락 음악을 자주 들으신다면 금속 재질의 제품을 추천하며 여성 보컬과 바이올린, 비올라와 같은 고음역대의 현악기의 선율을 좋아하는 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제품 리뷰나 음향 관련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보면 제품의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라는 말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이는 쉽게 말해 이어폰 헤드폰의 잔향이 얼마나 있고 없느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음의 잔향이 길어지게 되면 앞에 음과 뒤에 나오는 음들이 서로 섞여 듣기 좋지 않은 사운드가 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면 음들이 서로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비트가 딱딱 꽂히거나 중음과 고음의 치고 빠지는 맛을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반응 속도가 빠른 제품으로 음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드 재질입니다. 우드는 자연스러운 울림으로 인한 부드러운 사운드가 매력적인 재료입니다. 잔향이 많고 소리가 진하기 때문에 악기의 울림이 많은 클래식 곡과 재즈, 발라드 장르를 자주 듣는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드 인클로저를 사용한 제품은 가공과 유지가 조금 까다롭기에 되게 고가인 경우가 많지만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부드러운 사운드를 좋아하고 중저음의 여성 보컬과 남성 보컬 곡을 좋아한다면 우드 재질의 제품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은 가장 대중적인 인클로저 재질로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메탈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우드는 조금 느리다고 하면 플라스틱은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역 밸런스가 고른 편이라 딱히 장르를 타지 않고 올라운드라고 일컫는 다양한 장르에 매칭할 수 있어 누구나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다만 우드와 금속 재질에 비해 음색의 매력을 느끼기는 어려워 자신의 음악적 취향을 잘 모르거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플라스틱 인클로저의 제품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인클로저의 재질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성향을 띠지만 나무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금속도 종류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접해본 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어폰 헤드폰의 사운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몸체, 인클로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청음샵 쉐라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들어보고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며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